이강인 선수는 PSG에서 어떤 롤을 맡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PSG 감독이라면 내세웁니다. 여러분들 리그의 특성을 잘 봐야 돼요. 혼혈아들이 되게 많아요. 프랑스는. 네, 리춘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좀 무리를 했는지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휴식을 좀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기에서 은바페랑 교체 투입을 하는 거 보면서 아 이거 은바페 백업으로 쓰려고 하는 건가? 팬들의 우려가 좀 있더라고요. 일단은 강인이의 부상은 좀 아쉬워요. 근데 근육 부상이거든. 그 전에 이제 프리시즌 할 때 한번 다쳤다. 뭐 똑같은 자리인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이 근육 부상이라는 거는 이제 완치하기 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보통은 100% 완치라는 게 이제 뭐 MRI나 이런 데에서 보는 거지 사람이 느끼는 거는 그렇게 안 느껴지거든. 나도 근육 부상이 많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근육 부상이 한번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불안해. 그리고 그게 완전히 낫고 나서 재활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아물고 있을 때 재활이 들어가거든. 찢어진 부분인데 이게 아물었다 해서 들어가는 건데 또 그 곳이 다시 다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근육 부상이 다친 친구들이 또 그 자리가 재발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근육 부상이라는 게. 이강인 선수처럼 이렇게 동작이 크거나 그런 플레이 스타일 가진 사람들이 약간 부상을 당할 좀 위험이 좀 높다고 하던데. 강인이는 많이 다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보니까 왜냐면 일단은 근육이 딱 봤을 때 요즘에 근육을 펌핑한 건 맞지만 강인이 자체의 몸이 이게 딱딱하거나 근육으로만 돼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험한 저로서는 부상이 굉장히 많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부상이 많을 것 같은 스타일은 누가? 황희찬. 황희찬은 부상이 좀 있을 것 같은 스타일. 부딪히는 경우도 좀 있고 그다음에 황희찬 땅땅하잖아. 근육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하면 부러지는 거고 부드러우면은 조금 왜냐면 우리가 막 뛰어 막 뛰면 제가 근육이 되게 좋거든요. 솔직히 트레이너들이 보면은 저의 근육은 타고났다고. 여러분들이 근육을 딱 봤을 때 옛날에는 솔직히 얘기하기 차범 감독님 시대 때는 30몇 인치에 이야 두꺼우면 이 사람 운동도 많이 했고 이렇게 설명했던 게 지금은 근육의 질은 좋지만 딱딱한 것보다 부드러운 근육들이 더 안 다치고 살아남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연한 근육도 오버페이스라면 딱딱해져요. 거기에다 또 시간 지나면 따치 자기 근육으로 오는 거거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근육 부상이 오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했다든지 좀 무리하면 근육이 찢어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강하면 안 찢어질 것 같아. 강하면 더 잘 찢어져요. 그런 상황 때문에 강인이는 어찌됐든 제가 보는 기준점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치는 스타일과 그다음에 그런 근육을 갖지는 않았는데 좀 운이 없었다. 최근에 좀 운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좀 부상이 있는 거고 저는 엘리케 감독이 강인이 잘 쓸 거라고 봐요. 은바페와 강인이는 같이 가야지 성공할 수 있는 스타일인 거. 은바페는 뭐 성공을 했죠. 같이 가야지 PSG, 파리 생제르맹이 성공하는 거지 얘의 백업 같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 네이마르도 나간 이 상황에서 강인이를 잘 활용을 해야 PSG도 성적과 여러 가지 다 얻을 수 있는 이 카드를 놓치기는 쉽지 않다.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또 불안하면 한 경기 한 경기에 계속해서 불안 좋았다 이러거든요. 이거는 저번에 한번 손흥민 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아직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강인이의 또 장점이 이거예요. 적응을 하면 더 잘해요. 어떻게든 스페인에 있던 선수가 프랑스로 넘어간 거잖아요. 나라가 바뀌긴 했어요. 또 그 나라의 룰도 있고 그 나라 리그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스페인 라리가랑 뭐 리그왕은 또 다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선수들과 또 화합에 대한 적응도 있고 지켜보시는 게 저는 좀 맞다. 저는 1년차 때보다 2년차 때 2년차 때보다 3년차 때의 활약상이 훨씬 더 좋을 선수라고 저는 100% 예언을 하고요. 강인이는 이렇게 봐요. 제가 만약에 PSG 감독이라면 그리고 저는 이적도 좀 많이 해봤고요. 골과 이제 포인트라는 거에 부담감을 안 주려면 저는 강인이를 거기다 세웁니다. 프리롤로 공격형 미드필더에 세웁니다. 그렇게 돼야 은바페 사이드가 다 살아요. 역습상에서 강인이가 잡으면 롱패스 좋고 근데 선수가 처음 이적할 때 또 외국인이 왔을 때 팬들의 야유와 뭐 메시도 받았지만 그런 포인트적인 걸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좀 더 얻으려면 저는 사이드가 맞다고 봐요. 사이드인데 오른쪽 사이드. 왼쪽은 여러분들 리그의 특성을 잘 봐야 돼요. 혼혈아들이 되게 많아요. 프랑스는 아프리카 혼혈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흑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흑인들 뭐냐? 힘과 파워 스피드가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강인이가 그렇게 스피드로 그 선수를 제압하려고 그러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가운데 롤에서 강인이는 기술적으로 베껴서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최고의 선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냉정하게 이 자리는 숨이 깍깍 막힐 정도로 좀 포인트는 없을 수는 있어요. 리바운드 볼 슈팅 요 정도의 포인트밖에는 없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강인이가 그런 포인트적인 부분에 팬들에게 야유다 이런 걸 안 받으려면 저는 사이드 오른쪽 사이드 윙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감든 뭐 하든 그 다음에 세트플레이 장면에서 강인이가 계속해서 킥을 할 수 있게 하면 자연스럽게 포인트가 올라가겠죠. 사이드는 공격이 되는 거고 공격이 되니까 뭐야 포인트가 늘어나겠지. 근데 미드필드는 포인트는 없어도 강인이가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는 포지션이라는 거야. 하지만 첫 연도에 갔을 때 포인트가 안 나오면 저 이슈되는 사람 위에 골도 못 넣고 하지는 축구를 모르는 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사이드 공격기 낫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양쪽 다 강의가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좀 감독이 만들어준다면 그게 최고의 포지션이라고 저는 보는데 엘리키 감독도 요번에 와서 자기도 적응 못했어요. 솔직히 작년도만 했을 때의 성적이 아직 못 나오고 있어요. 그 팀 자체가 누가 메시가 떠났다 네이마르가 떠났다의 차이가 아니에요. 아직 엘리케 감독 생각이 들어가 있는 축구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야. 강인이도 지금 적응이 아니고 감독 적응이 아니라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기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별로 불안함이 없잖아요. 이거 흐름이 이상한데? 하면 제가 되게 불안할 거예요 지금. 막 얘기할 때도 이런 거 얘기할 건데 전혀 저는 원래 강인이 피크는 2년차 정도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가면 강인이가 좀 더 그걸 느껴진다면 더 급한 플레이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플레이가 나오다가 다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팬들 여러분들도 좀 더 기다려주고 엘리케 감독은 저는 100% 예언하지만 강인이가 가장 좋아하는 포지션에 쓸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그 팬들 사이에서는 그 은바페랑 네이마르랑 신경전이 있었을 때 둘 중에 한 명이 PSG를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은바페보단 네이마르가 나가는 게 낫다 이런 팬들이 싸움이 좀 있었거든요. 형 생각에도 그래요. 강인이와 최근에 네이마르가 내가 봐도 너무 친해. 그래서 아쉬워. 아쉽구나. 강인이 되게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플레이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는 강인이가 미들 지역으로 온다면은 은바페가 낫죠. 은바페의 침투를 패싱력으로 딱딱 공이 들어가는 거는 강인이가 맞기 때문에 저는 플레이 스타일적으로는 은바페고 정이나 사람 관계 그거는 이제 브라질 선수들이 되게 좋아요. 제가 외국에 나왔자 브라질 선수 진짜 착해요. 사람에 대한 감정이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아쉬워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플레이 스타일적으로 둘이 같이 동시에 뛴다면 저는 은바페가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춘수는 강은인을 끝까지 응원할 거고요. 진짜 친한 동생이니까 여러분들도 천지영과 네이마르 주자는 고르라면 누굴 고를까요? 당연히 저 오래 본 천지영일까요? 아니면 일주일 동안 같이 친해진 네이마르일까요? 당연히 저죠. 쓸데없는 소리. 근데 중요한 건 인 것 같아요. 팬들한테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얘기하는 거는 선수들이 그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그 조급함의 팬들의 시선이 느껴진다면 강인이가 더 조급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강인이를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실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겁니다. 간 거기 때문에 강인이가 다시 부상이 낫고 돌아올 거니까 그때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추수.